법이 내한테 이렇게 내 육신으로 들어가서 영혼에 들어가면 니한테 맞게끔 작용이 일어납니다. 근데 몸에 느끼는 게 내가 이걸 듣고 있으면은 뭔가가 보이는 거는 안 보일란가.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. 네 영혼을 티주는 게 아닙니다. 진리는 가르치는 거예요. 가르쳐서 질량 있는 가르침을 받으니까 니한테 니가 진량이 약해서 탁한 기운이 와 있다면 이걸 전부 다 몰아냅니다. 질량이 차면 내한테 탁한 기운이 와 있는 게 다 밀리 나간다 이 말이잖아. 내 자신의 질량이 좋아지면 뭐든지 전부 다 처단할 수 있는 게 내 영혼의 에너지입니다. 내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는 너의 태양이니라. 너 인간의 태양은 너의 영혼이다. 내 영혼의 진량을 갖추니까 뭐가 막 보이고 막 이렇게 점도 치지고 이거는 기심이 들어와야 그래 되는 거지. 아, 내가 잘 갖추면 어떤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. 그러면 꾸준하게 듣다가 보면 이 능력이 더 이상이 또 올라가고 꾸준히 이것이 모이다 보면 또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지. 아,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도술 서는 힘은 힘이 아님을 스스로 알게 된다. 이만 갖췄는데 조금 모질이게 갖춰서 이것이 모질된다면 진리를 갖추면 모지는 지식은 전부 다 채워진다. 우리는 무엇을 네가 바라고 있느냐 이거죠.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야 돼. 이게 진리를 갖추는 이유에 와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. 와닿는다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사람도 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5만 방법으로 다 일어납니다. 법은 법이 내한테 이렇게 내 육신으로 들어가서 영혼에 들어가면 니한테 맞게끔 작용이 일어납니다. 이것이 나는 막 너무 좋아서 미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이 깊이를 담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은 진짜 깊은 걸 찾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몸에 느끼는 게 내가 이걸 듣고 있으면은 뭔가가 보이는 거는 안 보일란가.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. 진리는 가리키는 것이지, 네 영혼을 티주는 게 아닙니다. 진리는 가리키는 거예요. 가르쳐서 진량 있는 가르침을 받으니까 니한테 니가 진량이 약해서 탁한 기운이 와 있다면 이걸 전부 다 몰아냅니다. 진량이 차면 내한테 탁한 기운이 와 있는 게 다 밀리 나간다 이 말이잖아. 내 자신의 내 자신 이것이 내 영혼입니다. 내 자신의 진량이 모지려면 오만 탁한 기운이 다 들어와도 내가 처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내 자신의 진량이 좋아지면 뭐든지 전부 다 처단할 수 있는 게 내 영혼의 에너지입니다. 내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는 너의 태양이니라. 너 인간의 태양은 너의 영혼이다. 이것이 충만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발산치 못해서 네가 환경을 이겨내기가 힘들지만 이 태양의 이 영혼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. 영혼의 진량을 갖추어라. 요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진량을 갖추니까 뭐가 막 보이고 막 이렇게 점도 치지고 이거는 기심이 들어와야 그래 되는 거지. 내가 잘 갖추면 어떤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.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상황인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으로 알 수 있다. 이 나라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운용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. 자연의 법칙을 안다. 이것이 진리를 갖추는 겁니다. 영혼의 진량을 갖추니까 뭔가가 내가 막 뭐 손에 막 이렇게 저 사람을 나설 수 있는 힘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조상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
이 귀신이 들어와서 다 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재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타신들이 하는 이러한 도술을 내 육신을 비롯해서 쓰는 것이지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편을 삼아서 내 인생을 잘 만들 수 있는 힘은 된다. 하지만 이 진리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잘 갖추면 질량 낮은 이 신들은 내한테 못 온다.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신들이 오더라도 이 질량에 맞는 신이 와야지 낮은 신은 와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능력을 얻으려고 들지 말고 너 자신을 한뜸 한뜸 갖추어라. 갖추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니 나는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된다. 그러면 그것을 고마워하면 됩니다. 그러면 꾸준히 듣다가 보면 이 능력이 더 이상이 또 올라가고 꾸준히 이것이 모이다 보면 또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지.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도술 쓰는 힘은 힘이 아님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야 이게 진리를 갖추는 이유에 이제 홍의 인간들은 신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 자연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. 신들도 내가 운용을 할 줄 아는 사람, 신들도 내가 다스리 줄 줄 아는 사람, 이게 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도인이에요. 선천시대 도인이라는 우리가 그러한 책에서 보고 과거에 우리가 선배들이 이것이 도인이다 하는 것들은 그거는 과거에 쓰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. 이거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 과거에 사는 선배님들이 산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도인이라는 이 척도는 지금 우리가 최고의 충만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홍의 인간들이 이제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. 새로운 도인. 도인이 과연 무엇인가?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. 이 사람들이 도인입니다. 내가 지식을 갖췄는데 조금 모질이게 갖춰서 이것이 모질인다면 진리를 갖추면 모지는 지식은 전부 다 채워진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